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티 찻집에 관련돼서는 먹방자 선생의 1번 추천집 학위의 이곳. 제주도 홍차 러버라면 꼭 들린다는 홍차 전문 카페. 커피와 티에 관련돼서는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다. 저의 스승님 우리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최고의 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티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시죠. 홍차이 나는 클라스. 영국 왕실로부터 전해려는 전통 방식으로서 와우. 예, 직접 테이블에서 네. 차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맛있게 드시려면 우선 예열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또 고가의 또 잔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또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비싼. 오늘 준비한 차는 크리스마스 티입니다. 지금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르도맘, 정향, 생강, 오. 귤피, 계피, 히비스커스를 블렌딩하여 예, 지금 이 추워지는 이 시즌부터 막 드신다고 하셔서 크리스마스 티라고 합니다. 향긋한 향이 촤르르 퍼집니다. 홍차 전문가 사장님의 철학이 담긴 차 한입 가득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해지는 게 뭔가 이게 입안에서 뭔가 다 뻥뻥뻥뻥뻥뻥 다 터트리듯이 그 우리가 그 박하의 그런 화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두 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 여운이 계속 입안에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 한참 조금만 있으시면 등골에서 땀이 맺히실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 몸에 열을 내주는 그 아주 좋은 기능성 차 중에 대표적인. 요즘 밀크티 많이 드시죠? 홍차 파우더 넣어서 밀크티? 티백 살짝 우려내서 밀크티? 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이곳은 찐입니다. 찐 밀크티. 여러분 직접 만든 정통 생강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아 잔도 너무 예쁘고요. 저희가 생강차를 마실 때 그 생강의 그런 강한 그런 생강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이 밀크티의 뒤에 밀크티가 살짝 그냥 좀 우유가 좀 이렇게 섞이고 이래서 약간 가벼울 수가 있는데 묵직하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 제주도민들 그리고 관광 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최고의 티를 맛보여 드리고 싶다는 그런 사장님의 마음. 정말 철학. 그 철학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위에 오셔서 홍차를 드세요.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ottle.